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와 함께한 연휴였습니다. 늘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늘도 무덥겠는데요. 그래도 철을 모르는 폭염은 오늘까지입니다. 어제 서울에는 역대 가장 늦은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9월 중순인데 이례적으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인데요. 수분 섭취와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역별 낮 기온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33도로 어제만큼 덥겠고요. 청주는 36도까지 올라서 막바지 더위가 극에 달합니다. 네, 오늘 제주와 전남 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가을치고 많은 비가 예상돼서 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 그 밖의 지역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랍니다. 현재 남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 보일 텐데요. 출근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가을비가 흠뻑 내립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며 낮 기온도 30도 밑으로 내려가겠고요. 늦더위도 차차 물러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